시장에만은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요. 시장에만은 엿도 진도가다 산모맥도 있고 뭐라 곶감도 있고 김도 있고 별거 다 있어. 시장에 오시면 국산 낙지가 아주 짱이에요. 시장에 가면 홍어도 시장에 오시면은 과일이 만점이에요. 있어요. 참기름도 있고 깨도 있고 시장에 오면 쌀도 있고 시장에 오면 콩도 있고 다 있어요. 곶감도 있어요. 기름도 있고 내미도 있고 다 있습니다. 어묵도 있고 계란도 있어요. 시장에 오면 김도 있고 자반도 있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. 시장에 가면 온갖 물건 있고 시장에 가면 앤누리도 있고 시장에 가면 덤도 주고 바가지는 없죠. 시장에 가면 사람 냄새나고 시장에 가면 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 오늘도 1차, 2차. 1차 때는 5만 명, 2차 때는 10만 명, 3차 때는 오프닝 무대는요. 우리 김남광의 고고장구 일단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. 자, 두 번째 음악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나올 때 한국 최고의 허스키 보이스 최고의 남자 꽃미나리 내가 있잖아요 주인공 임경진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 박수 주세요. 한게 멋있어 아차 이제 멋있어 아차 살다 보면 좋은 날 오는 거지 어. 싫었다가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야. 야 우리 멋진 가수 내가 있잖아. 그리고 방금 노래 듣는 멋있어 인생 멋있어 둥글둥글 살다 보면 그게 있다. 두 번째 무대 이어갈게요. 이번에는요 아주 섹시 미녀입니다.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그런 가수지요. 자 섹시 미녀 섹시 가수 이번에는요 우리 남자랑 유로 우리 김정아 가수님이 부릅니다. 여러분 박수 주세요. 우리 여러분 큰 박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준비해서 좀 편안하게 상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우리 제통시장 또 우리 청년분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최고 미녀 가수 자 인생을 불러줄 가수 김미선 씨를 소개합니다. 박수 주세요. 날씨도 좋고요. 한가위 앞두고 김제 시장이 많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 분위기 가지고 가겠습니다. 이럴 때나 우리 주지연님 부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
아버지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아버지. 인생살이의 주인공 김경아를 소개합니다. 박수 주세요. 그랬죠. 김경아 가수 유튜브에 김경아 주시면 다 나오고 인생살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요. 자 계속해서 이번 무대 갈게요. 옥성 가수님이 부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 계속 이어지는 무대인데 이번 무대는요 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 팬플렛의 조우상님과 새소리를 가진 여자 오카리나의 고은영씨를 소개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
첫 곡으로 여러분들께 그 안동역에서라는 곡을 들려드렸네요. 자, 두 번째 곡은 저희 아버님의 18번 곡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곡이기도 한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유종천리라는 곡을 저는 이 팬플루트라는 악기로 하고 옆에 우리 공원영 선생님은 오카리나라는 악기로 두 사람이 악기를 연주할 거예요. 우리 선생님들은 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? 박수! 그렇죠. 또 하나 더 있다면은 목청껏 노래 불러주시는 거예요. 하실 수 있죠? 네. 자,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쉽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. 네, 사실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상님과 고은영 씨 이 보면 얼굴만큼 음악도 감미로워요. 그렇죠? 얼굴도 감미로워. 한 곡 더 듣고 싶죠? 그래요. 한 곡 더만 되겠어요? 아, 어떻게 하죠, 그러면? 예. 친구가 되겠어요? 예. 그래요. 그러면은 네. 아, 이 악기가 어디서 오신지를 알죠? 온줄 알죠? 우리 선생님께 말씀 해주세요. 어디서 왔을까 이 악기가? 이 악기가요? 네. 저한테 물으면 저도 깝깝해요.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,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페루라는 예. 나라에서 왔어요. 아, 그렇군요.
이게 그 페루의 민속 악기이기도 하고 전통 악기이기도 한데 예. 오늘은 또 이쪽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좀 전해줬으면 어쩔까 싶네요. 그래.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예골송으로는 어떤 곡을 준비하시는 거예요? 팬플루트 하면 떠오르는 곡인데 엘콘토 예. 파사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. 예. 예, 그 곡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. 여러분 박수가 나오면 함께 할게요. 들고 나가 내려가시네.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카리나 그리고 팜플렛, 페플렛이라죠, 페플렛. 참 우리 연주가 고유의 가끔 이런 연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음을 또 힘든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. 예술단 우리 김제 지역의 최고의 아사 장구의 예술단들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
대통령이 와서 아이 장터도 구경하고 우리 만난 것도 사먹고 그럴 날이 올 것이여. 나는 저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베개 삼아 살아가는 섬은 각이고 이름은 선이라 갑니다. 저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베개 삼아 살아가는 각설이지만은 나는 마음이 추워 꽃피고 새우는 봄날도 춥고 온열 태양이 뜨근뜨근 내리쬐는 여름도 춥고.